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전북에서 한석 줄이는 내용으로 국회에 제출되면서 전북 정치권과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에 이어 기초의회에서는 부안군 의원들이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은 지방 소멸이 빨라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346회 부안군의회 정례회가 열렸습니다. 부안군의회는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재획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보냈습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 의석수 10석을 9석으로 줄이는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지방 소멸을 가속하는 지방 주기기 조정안이라는 겁니다. 이번 획정안은 인구 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여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해 지방 소멸과 수도권, 비수도권의 불균형만 부추기는 꼴이며 지역민들도 국회의원 감축이 불합리한 처사라고 말합니다. 소멸 가능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더 발전시켜야 하지만 의석이 줄면서 지역구가 통합되면 인구가 적은 지역은 더 뒤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낙후된들을 국회의원을 세워서 무엇이라도 활력물을 해야지 그냥 그거를 빼놔버리고 있는 데만 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더 낙후되고 뭐 버려버리지. 아 이게 부안 같은 데는 뭐 이름도 없어질란가도 몰라. 더불어민주당은 전북 의석수 10석을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선거구 조정이 어떻게 될지 미지수인 만큼 유권자들은 혼란스러운 상황. 특히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유일한 의석수 감소로 불거진 전북 홀대론에 공감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분해서 아주 못 견디겠어. 어떻게 사람들이 그냥. 그래도 지금 뭐 지금도 빠져나갔는데 더군다나 이제 국회의원 수가 줄어버리면 아무래도 더 힘들지. 지난 12일부터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한 가운데 선거구 축소에 따른 반발은 여전하고 지역민의 걱정과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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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